내가 여행 가서 이런 거 하나씩 사오려면 싸움을 몇 번 해야 돼요. 남자들은 싫어하잖아요. 이런 거 뭐로 사느냐고 막 이러는데 또 나는 이런 거 사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이쁜 거 있으면 못 가. 이게 베니스에 가면은 베니스 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그 벤치를 해가지고 이거를 손으로 만든 거예요. 사기로.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걸 한번 들어봐요. 이게 들리기나 들려요? 근데 이거를 쌍으로 저기까지 쌍으로 이거를 갖다가 해올래니까 얼마나 싸웠겠어요. 자니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든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할 거야. 나는 그래. So what? 내가 당신이 될 수 없는데 뭐 잔소리 한다고 안 할 거 아닌데 난 그래. 그래서 그래요. 이 잔소리를 해서 듣지 않을 것 같으면 얘기를 해봐야 잔소리밖에 안 되니까. 응? 난 안 들으니까 이런 거 사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건 얘기 안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여기로 듣고 여기로 딱 흘려버리고 사. 근데 이런 거 사갖고 오고 그러면 뭐 이런 것도 막 고치고 이러면 처음엔 막 뭐라 그러는데 결국 나중에 가서는 아 좋다 해고 나서는 꼭 그래. 좋다 또 사놓고 나면 좋다 이래. 꼭 그러면서 처음에는 꼭 한 번씩 탁 치는 거야. 잔이윤 씨 이제 잔소리 좀 줄여주세요. 앤티크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욕실도 아내가 직접 꾸몄다고 하는데요. 흠잡을 데 하나 없는 욕실 인테리어에도 남편 잔혜윤 씨가 또 한 소리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타월을 하나 놓더라도 그냥 놓는 것보다 이런 리본을 사가지고 이렇게 타월을 묶어놔요. 이렇게. 그러면 좀 이쁘면서 좋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꾸미는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수도도 이렇게 좀 앤틱 스타일로 이렇게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앤틱으로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이제 앤틱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주워서 사러 다닐래니 얼마나 힘들어. 우리 남편이 오죽하면 그래요. 이런다 여기 욕실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이제 디자인을 제가 이렇게 다 했거든요. 우리 남편이 이거 해놓고 내가 들어가서 머리카락 흘리지 말고 깨끗이 씻고 유리에 물 튀면은 물 다 닦고 나도 혼자서 힘드니까 이런데 물이 튀면 안 되니까 다 닦고 그렇게 해라. 이제 그랬더니 차라리 안 쓰고 나 안 쓸게. 안 쓰고 안 쓰고 샤워실 안 쓰고 사우나 갈게.